길이 열렸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잘 되시고 계세요. 문제는 없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번에 나 제 이제 조카, 이제 조카 사주를 들고 왔어요. 성은 정씨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2007년 3월 19일. 음력으로 변환하면은 2007년 2월 1일. 개묘월 임자일.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사주를 한번, 이 사람 사주를 한번 들고 왔어요. 이거 점사를 보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미성년자 점을 보지 않아요. 근데 아주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이를 봤을 때, 아이만 놓고 봤을 때 제 말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낙서가 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 아이에 문제가 크게 있지 않는 한은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거든요. 어디 가서 아이 사주는 놓는 게 아니에요. 꽤 문제가 있지 않으면 보진 않는데 나오는 말로만 해드릴게요. 네. 이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분 집에 상문이 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나와요, 남자분. 그리고 이분 올해 들어서 작년 이후로부터 아주 반짝반짝 빛났어요. 잘 되시고 계세요. 문제는 없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은 네.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길이 열렸어요. 이분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 자립심도 좋고 예의도 발라요. 아이니까 장난을 치지 않는 아이는 없겠죠. 도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니까. 근데 이 아이 예체능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건 안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을 조금 더듬었는데 네. 당황을 했네요. 아, 네. 당황스럽네요. 네. 사실 네. 이분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정동원이라는 분이에요. 정동원? 네. 혹시 그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아, 네네. 네, 그 나이 어리신 분, 남자분 네. 얘기하시는 미스터 트롯에서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나이가 어리신데 탑텐 안에 들어가셔서 네네네. 엄청난 큰 순위를 거뒀죠. 네, 이분인데 제가 신기했던 게 네. 제가 그렇게 사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네네. 제 가족인데 문제를 일으킨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청자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전에 뭐 이런 거는 절대 제가 뭐 미스터 트롯에 묻는다 이런 건 말씀을 안 드렸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이분은 그러면은 네. 21년도에 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일단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직진하시는 방향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원래 끼가 많으신 분이에요. 원래 예체능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원래 태어나셨죠? 네. 그런 기질을 많이 갖고 계시고 끼도 많아요. 근데 원래 성격은 그렇게 튀지 않는 성격일 거예요. 그냥 무난한 성격이고 조용해요, 외려. 근데 그 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이는 어린데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연대를 떨어서 뭐 젊으신 분이건 나이가 드신 분이건 사랑을 많이 받는 사주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진짜 솔직하게 미스터 트롯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전 결과만 봤어요. 궁금해서. 아, 진짜요? 네.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건 어떻게 보여요? 근데 감수성이 돋보이는 사주를 보면 초년이 조금 힘들어요. 외롭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많이 느끼고 보고 배운 거가 몸에 이제 배어서 나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사주에도 이런 끼가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라는 게 없으면 이 예체능 계열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동호 같은 아이는 네. 끼를 갖고 태어난 사주면은 뭘 해도 되는 사주? 예를 들어 네. 노래를 한다든지 네. 춤을 춘다든지 근데 장사나 이런 쪽은 아니에요. 아이라는 거에 이 애기들은 사주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분명히 크면서 운대가 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렇죠? 그럼 운대를 변하는 걸 봤을 때 네네. 운세가 계속 좋을까요, 나쁠까요? 먼 미래를 봤을 때. 올해 내년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년부터 조금 건강은 조심은 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본인의 일을 더 매진을 하셔야 그 이후에도 또 사랑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길로 가시다가 가긴 가시는데 장르를 바꾸신다든지 네네네. 예를 들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국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쪽으로 다양한 쪽으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끼가 많지만 본인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네. 그건 그냥 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더 자리를 키우고 길을 넓히셔야 돼. 그 길이 지금은 아직은 좁아요.